예, 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학 장구해다. 이렇게. 자, 먼저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주자의 학문은 우리가 공자, 맹자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공자와 맹자의 학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형성되었다라고, 쉽게 누구든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주자 철학은, 주자학, 성리학은, 맹자의 학설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겉으로는 공자의 사상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아, 공자와 맹자와 같은 뭐 유가니까 그 사람이 그 상을 다니고 그 학문이 그 학문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너무 우리가 같다고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문제도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요한 구절, 몇 개의 구절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요, 조선시대에 수많은 그 사대부들의 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논문만 해도, 요즘 말해서 논문만 해도 수만 편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이 짧은 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자, 한의사가 봤을 때는 이 주자 철학이 금원 시대에 영향을 줬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 성리학을 이 사람들이, 금원 시대의 학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어떠한 멋진 학문이 나온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그 황제의 내경과 접목시켰다는 거예요. 접목시키면서 하나에 나타나는 학문이 금원 사대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의사들, 사상의학을 공부한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만 선생 같은 경우는 이 글을 통해 가지고서 사상의학을 창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내가 한의사니까, 내가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유가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학을 공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의식이 공부하는 데 동기유발을 시키는 점은 좋은 면이지만, 오히려 자기의 목적으로 글을 보게 되면은 글이 그만큼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글에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사회 현상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대학의 글은 옛날 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말하면 대학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대자나 태자나 같은 뜻인데, 그 중국에서는 사성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하면 평성이지만 태하면 아마 상성이 될 거예요. 옛날 태학에서 이런 소리예요. 태학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정해놓은 그 학문 센터에서 사람을 가르친 법인 이유이다. 소위 사람을 가르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국 사람 이런 글들이 이렇게 내 자식이 이렇게 딱 떨어져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슨 뭐 설명해 주는 거에 불과해요. 자,
사람을 가르치는 법인 이유이다. 예. 주자는 그 주자의 문체 가운데 우리가 이런 소위 또는 당위라는 말, 당위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는 당위 실천적인 거,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 이유 어떠한 이유 이치, 예, 이유 이거는 행동 실천. 주자 학문은 글을 보면은 소위하고 당위예요. 예. 자, 이제서부터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가 파란 거 이렇게 써놓은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이 생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이에요. 하늘이 사람을 나무로부터, 자는 몸으로부터. 자, 그런데 요는 여기서 이 개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기에 즉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글 쓰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지만은 요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이 생민을 나음으로부터 이미 인의 예지의 성을 주지 아니치 않건만은. 그러니까 인의 예지의 성을 줬다는 거죠. 그죠? 예.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주기를, 그러니까 요거는 빼도 되죠. 여지 인의 예지 성을. 인의 예지 성, 그러니까 주기를 인의 예지 성으로서 했다. 인의 예지의 성을 주었다.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 주었어요. 인의 예지의 성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반어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어법.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질지품이 그 사람마다 그 기질에, 우리가 제가 그 금계유학 첫째 시간에 인품오상이라는 말 했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제가 거기서 각주를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이라고 하는 글자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글자 하나가 어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자학이라고 해요. 문자학. 이거는 이 품이라고 하는 글자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기질의 타고난 품이 혹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지런하지 않다. 능이 똑같지 않다. 기질주의 품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냐 되냐면은 여기서는 인의 예지의 성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기질지 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도 맹자에서 나온 거고 기질지 품도 여러분 맹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공자는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 공자가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를 리가 없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문자로서 표기를 시작한 사람,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맹자라는 거예요. 공자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누구든지 인의 예지의 성을 주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어떤 기질에 타고난 기질이 혹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능이 모두 사람이죠. 사람 모두가
그 성이 있는 바를 있는 성이 있는 것을 있는 바를 알아서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예. 뭐 어려운 거 없죠? 해석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예. 여기서 이제 이기론이 나온 거예요. 이기론. 여기에서 이거는 이고 이거는 일종의 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기론이. 여기서 유명한 명제가 나와요. 자, 주자는 왜 그러면은 이는 예지의 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기질지품이라 그걸 또 거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하면서 오로지 성선만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할 적마다 맹자는 성선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선하지 않는 면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 송나라 때 그 소위 말해서 학자들이 명도 이천이라든가 초기의 학자들이 봤을 때는 인간이 악한 면도 있잖아요. 그 인간이 악한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질적인 논을 보완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의예지의 성, 누구나 인의예지는 성을 주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 이일, 인은 하나고 기는 또는 분이라고도 표현해요. 예, 명도 이천은 분이라 그래서 분은 다르다. 예, 이일 분수설이 나온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야, 오늘은 요것만 가지고 해도 뭐 충분하니까 자 인의예지의 성이라고 했는데 인의예지가 성이 이제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맹자에서 보면은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그런 거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그 측은지심, 그 사양지심, 그리고 수호지심, 십이지심 그게 바로 정이고 이 인의 예지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주었을 때는 이치는 하나다. 누구나 같다 이 소리예요. 기질지품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분수가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일 분수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하나인데 사람마다 타고난 분수는 다르다. 이런 거는 장자가 장자에 보면은 나와요. 같은 가운데 다름이 있고 다른 가운데 동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예,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 주리파니 주기파니 나중에 가면은 유기파 유리파 막 이렇게 갈라져요. 극단적으로 빠져버려요. 예,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각자 그 공부 뭐 책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 정이천이 이일 분수설을 주장한 것을 주자는 이와 같이 글에서 출연해가지고 인의예지의 성과 기질지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자, 공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공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예, 맹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세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에는 비교적 그렇게 사회가 험하게 전쟁이 이렇게 있긴 있어도 전국시대만큼 그런 대량 학살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반면에 맹자가 살았던 그 전국시대에는 인간이 어떠한 뭐랄까 도덕적인 거나 어떠한 그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을 보고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가 이제 논어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달라요.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고 어떤 하면은 성악 혼재설을 주장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또는 그 주자 철학이나 성리학적인 면에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선악 혼재설을 더 나쁘게 봐요. 성악 그 성악설보다도. 예. 그러나 그것은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성리학은 결국은 맹자의 사단설 인의예지죠. 이것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 자, 맹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맹자가 어떤 누구 제가 거기까지는 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모든 사물이 갖지 않는 것은 사물의 정황이다.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자, 물이 어떤 사물이 똑같지 않은 것,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사물이 똑같지 않은 것은 사물의 현상이다. 사물의 본래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체질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체질론이 나온 거죠. 체질. 그런데 여러분 무성개혁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이거는 현재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한테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개성, 지식에도 여러분 지식과 능력 또 사람마다 가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 지식과 능력, 체력 이것이 차이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현상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지금은 모든 것이 금전으로 결정되어지는가. 지식과 능력이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착하지만 능력이 없고 지식인 저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해진다. 이것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죠? 심하게 얘기하면 계급이죠. 계급이 형성된다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이 글을 봤을 때는 아이고 무슨 뭐 풍어를 읊는 소리죠. 물지부재는 물지정렬하. 그러나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맹자가 그만큼 잘 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급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도 계급이 형성되어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급이 뭐 나쁘다가 아니라 차이가 발생이 되면서 그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것 자체는 자연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본래의 모습,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 이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일단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은 차이에 의해서 조화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떠한 제가 이빨을 드릴게요. 이빨을 앞니가 있고 송곳니가 있고 어금니가 있죠. 그러나 앞니만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자를 수는 있어도 송곳니 가지고 음식을 썰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저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금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차이, 우리 몸속에 우리가 한의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화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장도 필요하고 신장도 필요하고 폐도 필요하고 콩팥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차이죠. 그 오장육부라고 하는 차이에 의해서 우리 인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생존한다는 거죠. 예. 이 현상도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주역에서 예, 나온 주역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현상은 어긋나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레미 파솔라시도도 음도가 모두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음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궁상각치우도 마찬가지고. 예, 이거는 좋은 뜻으로 말한 거죠. 자, 제가 그러면은
이 차이 어떤 계급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것을 자연의 현상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많단 말이에요. 그죠? 아,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이거는 아주 젊었을 때 소시적에 읽었는데 너무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손문의 그 삼민주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너무나 오래돼서 그래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자, 먼저 요거는 아이고. 진평등과 가평등을 얘기했어요. 예. 손문 선생님. 진평등은 뭐냐? 이렇게 아래를 예, 이렇게 아래를 같이 막 똑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는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게 진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평등은 뭐냐? 가평등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맞추는 거예요, 머리를. 예.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예. 어떤 사람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가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따르면은 여러분 사실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이 가평등이래요. 가평등. 그리고 원래가 평등이라는 말 자체는 동양권에는 없었어요. 서구 열강이 19세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들어오면서 평등이라는 용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손문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이렇게 이게 진평등이다. 이 차이나는 것을 인정을 하자 이런 소리죠. 근데 가평등은 차이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떤 결과를 벌어지죠? 혁명이 동원되고 사람을 살육한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무섭습니다.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뭐 은풍덩어리나 하고 무슨 뭐 여가 그렇게 뭐 공부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이와 같은 고전을 봤을 때 맹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 가평등 속에 빠져버리면은 계급혁명이라든가 이걸 통해가지고 가평등으로 평등을 조장을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발생이 되죠? 많은 사람을 살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주장이에요. 예, 저도 욕먹을 각오하고 예, 합니다. 평등에는 평등을 너무나 지나치게 주장을 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궁극적으로 대량 학살. 대량 학살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불평등과 불공평은 다른 거죠. 결국은. 우리가 너무 평등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차이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에 따라서 체질이라든가 개성이라든가 지식과 능력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취하는 그 능력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해야 된다면은 잘난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던가. 손문이 바로 그런 것을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평등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아, 이것을 진평등과 가짜 평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불평등과 또는 불공평한 건 다르죠. 우리 사회는 불공평한 것들,
물론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죠. 불공평한 것들이 뭐 다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많이 목격해 왔잖아요. 공평하지 못하다. 예. 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면은 예, 계급 평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예, 많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차이 나는 것을 너무나 묵인한다든가 불공평한 것이 만연하게 되면은 이 사회는 양육 방식으로 예,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되면서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떠한 그 자유와 어떤 인권 그 자체가 박탈당하거나 약해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설령 그 사람이 사회의 지위가 높고 부유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이 돼서 법에 접촉이 되면은 그것을 공평하게 누군가는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양육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이것도 반드시 이런 쪽으로 되면은 예. 좋은 말로 해서 예,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런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옛날 글이라 하더라도 아이고 뭐 맹자 뭐 그거 뭐 그냥 뭐 볼 게 뭐가 있어 이능해지 어쩌고 뭐 그런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또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맹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한태지가 뭐라 그랬냐면은 맹자를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성인의 마음. 성인의 마음을 배운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중요한 것은 제도의 제도 마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시스템의 시스템 근데 아쉽게도 맹자는 이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 통치자의 마음 상태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관자라는 책에는 이 제도를 거론하고 나온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그 전국시대에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거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이라고 하는 책 여기에서 처음에 나왔지만은 자 여기서 사람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중국 고전은 통치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통치학. 그런데 이것이 한 나라 이후 우리 개념으로 한의사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준경과 왕숙화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이와 같은 경전이 통치 철학에서 수양학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맹자 주자가 거기에 그 문제점을 간파하면서 한편으로는 통치를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양서를 소위 수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문제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왕의 도. 그러니까 통치 철학이에요. 기본 통치 철학이에요. 그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죠. 자, 천이라고 하는 문제, 천. 중국 철학은 기본적으로 천에서 모든 것이 발생되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불교는 어떻게 되죠? 불교는 천이 아니라 마음. 마음에서 일어난다. 동양 그 한중일 같은 경우는 하늘, 청강생민이라고 하는 것도 주자가 이렇게 막 인물적 쓴 게 아니에요. 여기 잔주 같은 데 보면은
서전에 나와요. 이런 말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글을 썼는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성이 있는 바, 요 뒤에 가면은 소유 대신 또 고유라고 써요. 성이 있는 바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온전하게 한다. 알고 나서 온전히, 이거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죠? 행위죠. 예, 기행.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 알고 나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언가가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형성되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주 요거 재밌는 말이에요. 자, 공자학은 시작과 끝이 전부 다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예.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요거 있잖아요. 그죠? 명명덕하며,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했을 때, 이 명이 뭐냐.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근데 주자가 말하는 공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하고 조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주자가 나름대로 이것을 다 풀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자, 인의예지라고 하는 성과 기질이라고 하는 그 품, 예,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품이라고 했지만 주자서에 보면은 기질지성, 인의, 이걸 본연지성, 예, 예,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이 둘이 아니냐? 성이 둘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그럼 둘이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질 가운데, 기질지품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에는 본연지성이 있다는 것이지 기질지품 바깥에 본연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송나라 초기에 그 학자인데 명도 이천하고 같은 동년배 사람이에요. 장횡거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근사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와요. 장횡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군자는 그러니까 지자는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을 아는 사람은 기질지성을 가지고서 본연지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은 본연지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인의예지성이 기질 밖에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전 사람들도 전부 이 문제에 가지고 머리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 물지 부재는 물지 정해라. 예. 요 한번 우리가 맹자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추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현상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동물 세계도 동물의 항목 보면은 기린은 기린끼리 뭐 달리고 사자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악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물이 같지 않은 것이 바로 사물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린 가운데서도 또 다르죠. 사자 가운데서도 서로 다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오늘은 심한 얘기를 한 것 같아도 결국은 이와 같은 문제가 서양에서 평등이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손문이라고 하는 근세의 중국의 혁명가는 여기에서 이 문제를 바로 짚고 나왔어요. 아, 저는 이거는 뭐 탁견이라고 봅니다. 예, 무섭죠. 예,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이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에요. 평등 얼마나 좋습니까? 평등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현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 평등하지 않은 것이 바로 현상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인간이 만들다 보면, 물론 제도적으로 이것을 약자가 능력이 없고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사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말 우리가 한번 진평등이냐 가평등이냐, 예,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한번, 요 짧은 글이지만 그 이 앞에 이 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요 글이에요. 인의지성과 기지지품에 관한 것. 그리고 그 대학은 그 경과 전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전으로 넘어가면은 경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전부 다. 그때는 그냥 정말로 그냥 이렇게 해석만 하고 넘어가도 글이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그냥 뭐 솔직히 해서 일주일이면 다 끝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글을 원문을 그냥 자세히 자꾸만 읽어보고 이렇게 해도 공부는 충분히 되고, 여기에는 이거 이상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은 정말 만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인 거고, 이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뭐 정말 굉장해요. 예. 조선시대에 뭐 이걸 가지고 한 300년 동안 이걸 가지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예. 이 일 분수에 대한 어떤 이것도, 예. 찬반도 많고, 예. 자, 오늘은 그, 야, 요거까지 할까? 네, 하는 데까지 좀 해야겠구나, 그러면. 자, 이류 총명 예지 능지인 기성자 출어 기간이면, 요렇게. 이류라고 하면은, 만약 이루설이에요. 만약. 그러면 반드시 즉자가 받아요. 이렇게 즉자가. 예. 이루라고 하는 이렇게 앞에 글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 예, 즉자까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앞서서도 이렇게 보면은 요거 참 중요한 건데 제가 깜빡 잊고 안 했네요. 하늘이 생민을 탄생하게 했다고 하는 것과 이 즉이라고 했을 때, 청강생민 하면은 인의의 징성을 주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시간. 하늘이 사람을 낳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인의의 징성을 주었느냐,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시간의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계요략 앞에 부분에 그 제자라는 거 있었어요. 겨우 제자. 겨우 뭐뭐 하면은 바로 그 뒤에 이 즉자를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곧즉자. 예, 곧즉자를 쓰기도 해요. 바로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을 소생케 했다고 하는 것과 인의예지성을 주는 것이 두 개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즉자 속에는. 예,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을 낳자마자 바로 하늘이 사람을 낳은 것은 바로 인의예지성을 주었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는 사람을 낳고 나서 한참 뭐 몇 년 몇 백 몇십 년 몇 백만 년 지난 다음에 인의예지성을 주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류하면은 만약에 이런 소리예요. 그 기질지품이 가지런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총명하고 예지로운 사람이 능히
그 성을 앞에서는 지기 성지의 소유의 전지라 그러냐고 서는 다 하는 사람이 그 사이에서 나오면은 그 사이가 뭐죠? 기지지품이 호불릉제 한 가운데서 튀어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옛날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총명이라는 거. 귀 밝고 눈이 밝은 걸 총명이라고 해요. 이것도 어원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총명이라는 말. 서전에 총명이라는 말.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에 우리도 지금 누구지 자식은 참 총명해 똘똘해 이런 말이 옛날에서 결국은 귀가 밝고 눈이 밝은 게 총명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천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반드시 그 사람한테 명예해서 그 성을 다하는 사람한테 명하기를 억조에 많은 백성들의 임금과 스승으로 삼아서 임금과 스승으로 삼아서 이게 이제 그 중국 그 사람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철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인이 철현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서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소리예요. 임금과 스승으로 삼아서 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고 가르쳐서 다스린다고 하는 임금에 해당되는 거 가르친다는 것은 교자예요. 참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또 유명한 말이에요. 하야 그 성으로 돌이키게 하니 복귀성이라고 하는 말 유명한 얘기예요. 이것도 예, 주자가 썼지만 원래 장자에 보면은 복귀초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주자가 복귀초라는 말 또 써요. 예. 주해석에서 앞으로 계속 써요. 주자가 그만큼 장자의 글도 다 섭렵했다는 거예요. 그 성으로 돌이키게 한다. 사람들을 가져가죠. 그 성은 뭐죠? 인의예지죠. 예, 본연지성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소리죠. 이것은 복귀 실롱시, 황제시, 요순시가 하늘을 대신해서 그건 법이에요. 법을 세운 것이다. 여기도 하늘 나오잖아요. 자, 복귀 실롱 황제 요순. 여기서 바로 이게 바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상고주의. 이게 바로 중국 사람들의 상고주의. 하늘처럼 떠받들어요. 복희시, 실롱시, 황제시, 요순시를. 요 말은 어디서 나왔죠?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왔잖아요. 사마천의 사기. 네.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희, 실롱, 황제, 요순은 그래도 어쨌든 서전에 나오지만서 글이 있지만 사실적인 글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복희, 실롱, 황제는 전부 다 사마천의 사기에 편집되고 조작된 글을 가지고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정통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송나라 초기의 구향수 같은 분들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구향수 같은 분은 예, 문학적으로도 당송팔대가에서 한태자 더불어 문학적으로 아이고, 구향수 이분은 고증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고증. 예. 훗날 고증학에 많은 영향을 주고 고증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많이 남겼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는 구향수를 문학으로 평가절하를 했죠. 오로지 예를 들어서 그 명도, 이천, 장행거, 소강절 이런 4대가들, 송초의 4대가들을 가지고 예, 도통 이끄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한인 사람 다 알죠. 주구장창 그냥 복희, 실롱, 황제 막 이렇게 찾잖아요. 자,
야, 복희실론 황제 요순이 말한 법이니까 너희들은 말을 하면 안 돼. 이의를 달지 마.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을 대신해서 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하늘을 대신해서 법을 세웠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사도의 직분. 사도라고 하는 건 요즘은 법률을 담당하는 거. 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야말로 음악을 담당하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이 관리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발생되어진 거다. 나타난 거다. 3대 지융의 중국 사람들의 이상 사회죠. 3대란 거, 하흥주 시대를 말해요. 요순우 이렇게 해서. 예, 3대라고. 도가 정치가 흥했을 때 그걸 융이라고 해요. 3대 지융이. 여기에도 이 말 속에도 상고주의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3대 지융의 그 기법이 그 아주 두루두루 잘 갖추니 연후에 왕궁과 국도로. 왕궁은 뭐냐면 천자가 거주하는 거, 국도는 저우들이 거주하는 거. 예. 여기에 바로 이것이 예. 봉건제도에 의해서 예. 나타나는 거죠. 예. 봉건제도. 그래서 또 국도의 그 조그만한 마을 다리로 이르기까지 배우지 아니함이 없다. 배워서 누구든지 8세가 되거든. 여기서는 누구든지죠. 근데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죠? 누구든지가 아니죠. 양반 야식들만 공부했죠. 중인도 공부 많이 못했어요. 거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여기서 표현됐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모든 사람이냐면 아니죠. 선택적인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인구 비율로 보면은 양반은 예를 들어서 양반은 10%에 10%, 10%에서 15%, 중인이 예를 들어서 중인 계급이 한 50%, 예. 노비가 예. 40%, 예. 40%.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는 지금 보통 교육을 받잖아요. 누구든지 나이 8살 되면은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안 그랬대. 양반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왕공으로부터 이하로 여기도 분명히 일반 사람들의 자제들까지 모두 소학에 들어갔다. 소학에 들어갔다. 대학에 있으니까 소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소학에서는 뭘 가르쳤냐면은 쇠소 응대 진태지 절과 예약 서수의 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모두 소학에 들어가면은 가르치기를 쇠소응대, 쇠소응대라고 하는 거는 소학에 보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애들이 집 앞에 물 뿌리고 쓰는 걸 말하는 거. 응대라고 하는 거는 부모라든가 선생님을 대하고 나가고 물러가는 그러한 절차와 예악, 사어, 서수의 그와 같은 문을 가르친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약, 사오, 서수에 해당되는 어떠한 그 뭐랄까 그 실천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 글, 여기서 문이라고 해서 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예약, 서수의 일종의 그 조목을 배운다는 거예요. 조목. 예. 예의 어떤 종류, 음악의 어떤 것들, 그리고 활 속이 말 모는 거, 글 쓰는 거, 계산하는 거. 이와 같은 모든 그 절차를 공부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다가 15살이 이루어지거든 천자의 원자서부터 중자, 원자는 이제 뭐 세자 같은 그런 거죠. 으뜸대부, 여러 이제 왕자들, 그래서 공경대부라든가 이것이 일종의 신분을 뜻하는 거죠. 예, 범민지, 준수이. 예, 큰아들, 공경대부 원사의 큰아들과 일반 사람들 가운데 준수하게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비교적 공평한 거죠. 네, 공평한 거죠. 네, 이것만 보면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 네, 모두 대학에 들어가서 국리 정신과 수기 지인의 도를 가르쳤다. 이때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이치를 궁구히 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나를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국리정심, 수기치의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 여러분 그 경물치지, 성의정심을 국리정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수신제가 치고 평찬화를 결국은 수기치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학교의 가르침에, 교육에 있어서 대학과 소학이라고 하는 절목이 그 어떤 마디가 나누어진 이유이다. 예. 물론 학교의 설치가 그 광이 넓은 것이 이와 같고 가르치는 이렇게 요거는 주격조사 앞에 거 주격 요거는 이제 처속격이라 그래요. 예, 예전에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해서 이렇게 써요. 예, 저도 이런 문법을 많이 쓰니까 가르치는 기술이 방법이 그 차제 어떤 순서 절목 일종의 그 요즘에는 분류의 자세함이 또 이어갔도록 같지만 그 소위 교는 그 가르치는 바 가르치는 바의 이유는 모두 다 알고 보면 인군이 몸소 실천해 가지고 몸서 실천해서 마음에 얻은 나머지의 근본을 두고 민생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일용 살아가면서 일용지간에 요거는 이제 옛날 글자예요. 떳떳할리 떳떳한 윤리 그 일용 사물 밖에서 구하지 않았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예,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민생 일용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떳떳한 윤리 밖에서 구하지 않았다. 예, 불교를 염두에 둔 거예요. 불교. 예, 불교.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성리학이 그 발생하게 된 그 유래는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 시간 나면 하나씩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기까지만 일단 예, 강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잠시.